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 금요일이고 휘문고, 작년 휘문고 시험지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번에 서로 다른 두 3차 방정식이 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공통의 실근이 한 개만 존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 여기서 이제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이 똑같다 시작이. 그래서 이제 나는 빼줄 건데 여기서 여기 빼주게 되면 6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k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k 플러스 24는 0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 6 플러스 k로 묶어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묶어줬을 때 x는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4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k가 6이거나 또는 x가 4이거나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만약에 k가 6이라면 여러분들 보시면 k가 6이라면 완전히 똑같은 식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근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근이 4일 때 그때는 이제 4를 대입하면 0이 된다는 거니까 64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4k가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4k가 8이 되면서 k가 2가 된다. 그래서 k에서 x를 빼면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대입했을 때의 판별식이 0입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이 식에 대입해서 판별식이 0이라는 걸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3번. 요것도 이제 간단히 여러분 연립을 하면 되고 알파베타가 지금 정수라는 거를 여러분 이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2알파 마이너스 3베타의 최소값을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이게 이제 해가 여러 개가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다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럼 같이 가볼게요. 위의 식은 뭐가 되냐면 e-ax가 지금 여러분들 넘기면 마이너스 8 이렇게 되죠. 맞죠? 자, 그러면은 a가 2보다 클 때니까 여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주면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a-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번 식을 보시면 2번 식은 2x 플러스 2a가 a 플러스 2보다 크다. 그럼 2x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x는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건 지금 이걸 이제 하나로 이으면 a 마이너스 2분의 8 2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1인데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알파가 되고 요게 베타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했어요. 알파 베타가 정수. 그럼 이제 알파 베타가 정수란 얘기는 얘가 정수라는 거고 그랬을 때 a가 2보다 크면서 이걸 만족하려면 a가 될 수 있는 수가 여러분 3이거나 a는 아니면 4거나 약수가 돼야 되니까요. 아니면은 8이거나 6이거나 아니면 10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a가 3이라면 얘가 지금 정수가 안 돼요. 그래서 3은 안 되고 4, 6, 10이 최종 후보가 됩니다. 그럼 a가 4, 6, 10일 때 a가 4일 때 알파와 베타 값 각각 적어보면 4일 때는 마이너스 1,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대입을 해보면 6일 때는 2, 마이너스 10이 되고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2, 2가 되고 그 다음에 10일 때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1이 돼요. 이때 이제 2알파 마이너스 3베타를 했을 때 제일 작은 거는 이 조합 마이너스 14가 답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번으로 갈게요. 4번에 여러분 이제 왼쪽에 있는 이 식을 공략을 할 때는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게 좋아요. 자, 여기가 2분의 3인데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간단하다고 자 해볼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같을 때랑 마이너스 15는 2x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랑 같을 때로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는 x가 3이 되고 요거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x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다 이거 알 수 있는 거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뿔뿔마마라고 했어. 그러면 2x 마이너스 2가 6이 될 때 2x가 8이 될 때 x가 4가 될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6이 될 때 2x는 마이너스 할 때 x는 마이너스 2일 때 그럼 요거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4다. 요 두 개를 이제 합쳐주면 x가 그러니까 공통 부분을 구해주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다섯 개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5번은 여러분 미안해. 5번은 이거는 빠진 게 있어요. 이 상태로는 답을 못 구해주고 마지막 상수항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2, k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된 겁니다. 미안해요. 그럼 이제 전개하면 x 제곱 마이너스 2, k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이거 두 개 전개하면 k 제곱 마이너스 4, k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두 개의 근이 k제곱 마이너스 4랑 k제곱 플러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요거는 여러분 이제 x는 k제곱 마이너스 4부터 k제곱 플러스 2까지가 되고 그때 최대값이 171이었으니까 아 k제곱 플러스 2가 171이구나. 그럼 k제곱은 169가 되면서 k는 13이 된다. 답은 3번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6번.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사각형에 중간에 있을 때 PA, PB, PC, PD 이렇게 했을 때 대각선의 교점이라서 여러분 AC가 대각선이고 BD가 대각선이라고 단정 짓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걸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직접 찍어봐라 라고 이제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직접 찍어볼게요. 자 하나하나 찍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7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1 그 다음에 2, 3 그러니까 여기서 알다시피 대각선은 AD와 BC가 되는 거지. 지금 사각형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AD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AD의 방정식은 Y는 여러분 X의 증가량이 5일 때 Y의 증가량이 10이니까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게 AD고요. 그 다음에 BC의 이제 방정식은 X가 6 증가할 때 Y가 3 감소하니까 Y는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2를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요거의 교점을 구해보면 여러분 교점을 구해서 이제 답을 구하시면 여러분 A, B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7이 나오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m 값은 여러분 그 최소 값을 말하는 거죠. 지금 그 최소 값은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길이 더하면 되는 거야. AD의 길이 BC의 길이 더하면 돼. 그래서 그 최소 값이 지금 8루트 5가 됩니다. 여러분 다 계산을 하면은 313이 나온다. 답은 1번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번. 지금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약간 그리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정확히 찍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이제 A라는 점이 마이너스 6, 0에 있습니다. 그 다음 B라는 점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에 있어요. 자 그때 OA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A, B, P의 넓이가 8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심심하니까 이 AOM의 AOB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지금 여러분 4니까 전체 넓이는 12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2가 8이 됐으니까 여러분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2 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래야 이제 12를 3분의 2 곱한 게 8이니까 밑변의 길이에 비랑 똑같은 거죠, 넓이가. 그래서 지금 답은 지금 2대 1이 되면서 지금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OA를 1대 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2분의 1이다. 답은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잠깐만 여기서 지금 정확히 이제 여러분들 구해주는 게 좋은데
이 길이가 지금 여러분 A, B, 이 길이가 아니라 이 길이가 지금 여러분 이 넓이였던 거야, 팔이. 그래서 그건 여러분 2번이랑 4번이랑 헷갈릴 수 있겠는데 답은 2번이 맞습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왼쪽 코너에 그린 게 잘못됐어요. 여러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는 당연히 기울기가 같다는 거야. 그래서 A, B의 기울기와 B, C의 기울기가 같아요 라고 이제 여러분 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면 K가 4가 나옵니다. K가 4가 그럼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분의 9X 플러스 9가 돼요. 그럼 이제 절편 절편 해가지고 하면은 답은 4번이 된다. 여러분 이건 잘 알아보시고 9번으로 가겠습니다. 9번에 지금 이제 요게 X축 Y축과 만난 점 AB를 했을 때 AB를 수직이 되는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하면 되게 편할 것 같아.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어떤 직선이 있는데 그 X절편이랑 그 Y절편이 있어요. 여기를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 하는데 이 AB를 수직 이등분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렇게 수직 이등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 당연히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는 서로 지금 직각이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뭘 구하면 되냐면 중점을 지나게 된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B의 값은 바로 알 수 있다고. 여러분 지금 이 A의 값과 B의 값이 바뀌는 형국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와 요게 이제 바뀌는 유형. 그래서 이제 얘가 A 4였잖아. 그럼 여기는 4A가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4가 되고 A는 6이 된다 라는 걸 이제 여러분 알 수가 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지금 요거의 지금 그 비율 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A랑 B가 반드시 6이랑 4로 끝나진 않을 거란 거지. 비율이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비율이 그렇다는 거지 꼭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는 약간 지금 하나하나 다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중점부터 먼저 구해줄게. 자, 먼저 Y의 점의 좌표는 여기는 0,3이 확정이에요. 0,3이. 자, 그 다음에 여기의 점의 좌표가 중요한데 여기의 점의 좌표는 여러분 Y가 0일 때니까 A분의 12,0이에요. 그럼 여기의 점의 좌표는 A분의 6, 2분의 3이겠네. 그럼 수직이등분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는 거죠. 근데 이 수직이등분선이 이걸 했어요. 그럼 이제 이걸 여기다 대입해 주는 거죠. 그쵸? 그럼 B 곱하기 A분의 6, 마이너스 6 곱하기 2분의 3, 마이너스 7이 0이 나오고 그러면 A분의 6, B는 자, 요거 계산하면 여러분 마이너스 9,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16이야. 그럼 넘어가면 16이 되는 거지. 그럼 6B는 16A가 되는 거야. 그럼 B는 3분의 8A다 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수직일 때는 여러분 요거랑 요거 곱한 거랑 잘 알아도 개수 요거랑 요거 곱한 걸 더하면 0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AB 곱한 거랑 4랑 마이너스 6 곱한 걸 하면은 0이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b 대신에 3분의 8a를 넣으면 3분의 8a 제곱이 24가 되는 거고 a 제곱은 8분의 3을 곱하면 9가 된다 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럼 a 제곱이 9면 b 제곱은 9분의 64 곱하면 되니까요 b 제곱은 64가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두 개 더하면 73이 된다. 답은 5번이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번 이제 객관식의 마지막이에요. 잘 볼게요. 10번에 보시면 이것도 그림을 이용하면 편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4가 있고요. 마이너스 2, 1이 있습니다. 자, AB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보니까 이것도 반듯하게 그려볼까? 이거 해보니까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3이고 여기는 2가 된다. 그랬을 때 이 좌표를 구하라. 한마디로 여러분 말해서 3대 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라. 이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럼 이제 3대2로 내분하는 점을 구해보시면 여러분 그 점의 좌표는 3대2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곱해서 더하면 37이 된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답형 문제로 가볼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절대 부등식인데 이걸 풀 때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돼야 돼서 최고차항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답이 1, 2, 3이 나오면서 3개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계산 여러분들이 잘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자, 12번 보겠습니다. 12번에 요거를 이제 좀 세세하게 여러분 적어볼게요. 그러면은 두 군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게 보기차식이야. 그래서 보기차식이라서 x제곱을 라지 x라고 보고 2차 방정식처럼 접근을 해줘야 돼요. 그럼 두 군이 나오는데 두 군이 뭐가 나오냐면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오는 거고 하나는 n 플러스 1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이게 이제 근 하나 이게 이제 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이제 인수분해 했을 때 그럼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게 0인 거는 근이 두 개가 남는 거지. x제곱이 n제곱이거나 x제곱이 n 플러스 1이거나 그쵸? 근데 이게 여러분 x가 정수래. 그럼 x가 정수면 얘들은 다 제곱수가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벌써 제곱수잖아. 그러니까 얘는 상관이 없어. 얘가 제곱수면 되는 거지. 그럼 50 이하를 했으니까 여러분 50 이하 n 대신에 50 이하를 넣었을 때 이게 제곱수가 나오는 것들을 전부 내가 쓴 다음에 그걸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뭐 4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5 24 35 48 여기까지가 이제 50 이하니까 이렇게 넣으면 이제 이게 제곱수들 n 플러스 여기다 1을 더하면 다 제곱수가 되는 거야. 그럼 그걸 다 더하면 133이 된다. 답은 133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볼게요. 13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요것도 이제 차분하게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이걸 그림을 다 그릴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그려볼까? 그러면은 P라는 점은 1,3이 있고 P라는 점이 1,3이 있고 Q라는 점이 9, 마이너스 3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원점이 되겠지, 지금. 여기가 이제 원점인 거야.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잠깐만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도 마저 그어줄게. 이렇게 자, 이렇게 그었을 때 P, O, Q의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어요. 그럼 POQ의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 각과 이 각이 같습니다. 그때 여기가 R이래요. 그럼 여기의 좌표는 여러분 우리 각의 이등분선의 중요한 성질은 이 길이 대 이 길이랑 이 길이 대 이 길이의 비가 똑같다는 거지. 그럼 이 길이를 구해보면 여러분 루트 10이 나오고 이 길이를 구해보면 여러분 3루트 10이 나와. 그래서 1대 3이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알았으니까 지워줄게. 여기도 이제 그럼 1대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1대 3으로 PQ를 내분하는 점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점의 좌표를 구해보면 그때 점의 좌표는 3,2분의 3이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가는 거야. 지금 ORQ의 이등분선. 그럼 이제 여기라는 거지. 여러분 여기서 또 한 번 가른다는 거야. ORQ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각과 여기 각이 같다는 거지. 그럼 또 이제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구해야겠네. 그치? 그럼 이제 OR의 길이를 구해보면 OR의 길이는 2분의 3루트 5고요 직접 구해보시면 RQ의 길이는 2분의 15가 돼서 루트 5대 5에 얘네 얘네. 그럼 여기도 루트 5대 5로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구해보면 된다. 그러면 그때 점의 좌표는 여러분 고생하겠지만 5 플러스 루트 5분의 9루트 5,
5 플러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3루트 5라고 구할 수 있어요. 이건 계산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확히 여기다가 이제 넣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하게 되면 여러분 5 플러스 루트 5분의 6루트 5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리화하면 2분의 3루트 5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A랑 B를 구할 수 있다. A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B는 2분의 3이 된다. 라고 해서 4분의 9, 4분의 9가 되면서 18이 답이 된다. 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4번은 여러분 차함수라는 개념을 나랑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함수. 자, 나랑 같이 한번 봐볼게요. Y는 X제곱이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2X 플러스 3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 점의 좌표가 3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그랬을 때 이 넓이가 P를 그렸을 때 이 넓이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은 이거를 이게 X제곱이고 이게 2X 플러스 3이니까 전혀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여기서 여기를 뺀 이 이차함수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차함수는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그랬을 때 이제 이 삼각형들이 자연수가 되는 거지, 넓이가. 그럼 이 길이가 4고 제일 밑으로 떨어지는 게 지금 몇이냐면 1일 때의 함수값인데 1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4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높이를 h라고 했을 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h가 자연수려면 h는 2분의 1, 1, 2분의 3, 2, 2분의 5, 3, 2분의 7, 4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 그 자연수가 되는 건데 2분의 1일 때는 두 개가 나오게 돼요. 양쪽으로 두 개,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 두 개인데 마지막 4는 하나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가 된다. 그럼 답은 15개가 된다 라고 이제 우리가 빨리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번 이제 문제 봐보겠습니다. 요것도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자, x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 플러스 2가 있어요. 그럼 교점은 마이너스 1이랑 2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B랑 평행하고 라고 했어요. AB랑 평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접한다. 이제 이게 L이 되고요. 이게 L. 자, 이게 L인데 그 교점의 좌표는 여러분 잘 알아둬야 되는 게 얘랑 얘의 중점이에요, 항상.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이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꼭 알아두시고 그때 접점을 P라고 했어요. 그래놓고 L의 점 Q에 대해서 사다리꼴의 넓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이 길이가 몇이 되냐? 이 길이가 여러분 3루트 2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 점의 좌표는 지금 2분의 1, 4분의 1이니까 요거는 지금 y는 x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요거는 지금 y는 x 플러스 2가 된다.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선생님이 빨리 구하는 방법은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하면 된대서 여기와 여기 차이가 2분의 9가 차이가 나 지금. 2분의 5가 차이가 나. 미안해. 4분의 9가 차이가 나. 그치? 그럼 1대 1대 루트니까 얘를 루트 2로 나눈 그 값이 지금 높이가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그 높이는 뭐가 되냐면 4분의 9를 루트 2로 나눈 거니까 4루트 2분의 9가 되고 8분의 9 루트 2가 높이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2분의 1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플러스 여기 지금 이 길이 사다리꼴이니까 윗변의 길이 곱하기 8분의 9 루트 2 한게 지금 여러분 9라는 거. 그럼 여러분 없애줘볼까? 일단 9, 9 없애줄게. 그러면 3루트 2 플러스 동그라미 이 윗변의 길이는 여러분 16분의 루트 2니까 역수치하면 루트 2분의 16이 되고 요거는 8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5루트 2가 되게 된다 이거죠. 그럼 여러분 5루트 2만큼 3, 4분면 이랬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럼 여기가 5루트 2라는 거는 x의 증가량과 y의 증가량이 1대 1대 루트이니까 여기도 5, 여기도 5라는 거지. 그럼 2분의 1, 4분의 1에서 5씩 내려오면 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의 점의 좌표는 여기서 5 내려오면 마이너스 2분의 9일 거고 여기서 5 내려오면 마이너스 4분의 19가 되겠지. 그래서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9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9를 하면 답은 171이 나온다 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번 문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을 할 텐데 일단 요 답은 여러분 미정이에요. 지금 요거는 좀 너무 많이 갔어요. 너무 많이 여러분 그 선생님이 풀 수 있는데 요거는 그 계산 과정이니까 그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 선생님이 제대로 설명하려면 이건 수업 시간에 차분히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려주고 1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번에는 이제 간단하죠. 요 절대값이 m분의 x 마이너스 9가 마이너스 3n과 3n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m분의 x는 마이너스 3n 플러스 9와 3n 플러스 9 사이에 있는 거고 x는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9n과 3n 제곱 플러스 9n 사이에 있어. 그럼 여기에 정수의 개수는 3n 제곱 플러스 9n에서 마이너스 3n 제곱 플러스 9n을 빼준 다음에 빼기 2를 해주면 이게 725가 나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n제곱이 121이란 걸 알 수 있고 n은 11이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18번 요거는 이제 두 분이 마이너스를 1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하고 2 대입해서 연립을 하는 거야. 연립을 한 다음에 구해지는 a값은 마이너스 1과 b는 마이너스 8을 구할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여러분 조립제법을 시행을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4는 0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게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나머지 두 분의 합은 마이너스 3이고 곱은 4니까 알파제곱 플러스 베타제곱은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요거의 제곱에서 요거를 두 번 빼주면 1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그러면 이제 a, b 값에다가 그걸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9가 됩니다. 자 19번 음의 실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어요. 근해불입니다. 근해불이는 파남축을 기억해 주면 돼요. 자 판별식은 여러분 0보다 크거나 크다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함수값 서로 다른 두 음의 실근을 가져오면 당연히 0의 함수값이 지금 양수예요. 자, 세 번째 축, 축은 지금 여러분 마이너스 k 플러스인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 범위를 구하면 k가 2보다 크고 3분의 2루트 21보다 작다 라고 돼서 이 범위를 만족하는 k 값은 정수 중에 3밖에 없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여러분 지금 요거랑 요거 이 a, b 사이의 기울기가 2라는 걸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얘도 기울기가 2네요. 공교롭게 그랬을 때 이제 a, b 사이의 길이를 구해보면 여러분 a, b 사이의 길이는 지금 4 그 다음에 8이기 때문에 여기는 4루트 10 여러분 1대 2대 루트 5야 그래서 4루트 5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넓이가 10이 되려면 이 떨어진 길이가 여러분 지금 이게 10이 되려면 얘랑 얘랑 곱해서 20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높이가 지금 현재 루트 2이면 되는 거지. 한마디로 지금 이게 y는 2x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y는 2x 플러스 k고 그럼 이제 y는 2x와 y는 2x 플러스 k 사이의 거리가 루트 5가 되는 그 값을 두 개로 구하면 k는 뿔마 5가 된다. 이건 이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게. 잘 봐. 여기가 y는 2x고 여기가 y는 2x 플러스 k면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가 k 차이가 나거든? 지금? 맞죠? 정확히 말하면 마이너스 k인데 그건 어차피 상관없을 것 같아. 절대값이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도 1대 2대 루트 5라고. 근데 여기가 지금 내가 아까 루트 5랬잖아. 여기 2 루트 5일 거예요. 1대 2대 루트 5니까 여기는 5가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일 수도 있으니까 뿔마 5가 됩니다. 비율 관계를 통하면 빠르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 고생했어요. 녹화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